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예전보다 적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긴 했나 봅니다. 아쉬움을 드러내기보단 땀 흘린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줘 고맙다는 반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에 연고가 있는 선수들도 전염병 사태 속에서 선전을 했는데 그 활약상을 되짚어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획득한 메달은 20개입니다. 전북 선수 2명도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며 메달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대회 초반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중국팀을 꺾고 동메달을 딴 우리 대표팀. 그 중심에는 익산시청 소속 권영준 선수와 전북 최고를 졸업한 송재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속된 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맏형 권영준 선수는 3서 이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하는 투지를 보였습니다. 이 깎여물고 최대한의 점수차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를 많이 격려해주신 저희 익산시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선 공이웅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전북은행의 지원을 받으며 훈련에 매진해온 공이웅 선수. 이번 대회 8강전에서 세계 최고 실력의 일본 대표팀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그동안의 노력과 지원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큰 힘이 됐고 감독님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뒤에서 지켜봐 주신 덕분에 값진 동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비록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각 종목에서 전북 선수들이 보여준 활약은 박수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여자 배구 대표팀. 주어진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소화한 전주 근영여고 출신의 오지영, 이소영 선수가 없었다면 4강 신화를 쓸 수 없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군산 출신의 오연지 선수. 이번에는 16강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여자 복싱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고창 출신의 배드민턴 신승찬 선수는 여자 복식에서 또 다른 전북 선수인 공이용 선수에게 저 4위에 그쳤지만 멋진 활약을 펼쳤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코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전북 선수들.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또 한 번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